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보가 발효 중인 곳을 보면 제주도 산간에 호우경보, 제주도 남부지방과 전라남북도 많은 곳, 경남 서쪽 지방과 경남 남해안에 호우주의보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자정 이후 지금까지 정읍에 거의 100mm, 순창 81mm, 광주와 전주에도 70mm 안팎의 비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전라남북도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또 오늘 낮과 내일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하시고요.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서객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속보였습니다.